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서론을 들어가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했는데 웨스트민스터가 뭐냐 이제 이렇게 또 막막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봐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시가지인데 그 시가지에 많은 회의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의 시가지에 있는 회당에서 이 회의를 가졌다는 뜻으로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또 신앙 고백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이 문제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17세기에 이제 무슨 사상이 생겼냐면 인문 사상이 발전했어요. 왜냐면 15세기에 마틴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 이제 저 천주교에 대해서 95개 항목을 들어서 대자보를 쓰고 역사한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루터의 세 가지 신앙은 신앙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근데 거기는 교황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위에 넣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고, 만인 제사장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루터의 3대 근본 원리와 칼빈 중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중심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바탕이 이제 칼빈주의는 이제 16세기인데, 이때 일어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이루어질 이때는 17세기였습니다. 인문주의 사상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 더 우선주고 인간주의, 그래서 휴머니즘주의가 일어났던 것이 이제 17세기인데, 이 17세기에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앙도 생겼고, 이것 때문에 여러 방면에 우리 기독교가 흔들렸어요. 막 이단들도 들어오고, 거기다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자기의 사상을 너무 많이 하고 이것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신조와 예배 의식과 모든 교회 풍속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다 깔아놨어요.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은 인문주의 사상에서 더 발전돼서 나왔던 것이 캐톨릭 사상인데, 이 캐톨릭 사상이 이제 혼합이 돼서 기독교를 어지럽게 하니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회당에서요. 그래서 이 회의를 열었는데 몇 사람이 열었느냐 하면은 이게 159명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해가지고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이것이 5년 8개월 동안에 재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는 이제 장로교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리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인데, 이 표준서에는 첫째는 신조에 대해서 있다 그랬어요. 이 신조는 3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열이 문답은 196 문답으로 이루어지고, 소열이 문답은 107 문답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이제 회의에서 5년 8개월을 거쳐서 결정한 것인데, 이때가 1643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인문신학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있는 이럴 때 왜 이제 루터, 칼빈 이 주의라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지루하지 않냐 막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뭐가 가미가 됐느냐면 인간 사상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인문주의가 발달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됐다가는 기독교가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막 혼음이 된다. 그리고 그 인문사상을 갖고 누가 했느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그것을 승격화해서 자기네 이성주의로 이 성경보다 더 우선주의 자기네 교리와 자기네 모든 것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또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포괄적으로 나가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앙의 바탕 아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어지러운 난국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우리 다시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런 신앙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우리 다시 배우고 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이 사상을 이제 캐도릭과 대질에서 이제 더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이제 회의에서 제정한 중에 소율이 문답을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에서 강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본신앙으로 돌아가는 우리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신앙들이 바로잡고 아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도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과 결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갈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소율이 문답 제1문답을 보겠습니다. 제1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정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삶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지 삶의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치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삶이 어렵고 어지럽고 방탕하고 허망한데 세월을 뺏기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내 신앙이 바로 결정체로 바뀌었을 때 올바른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제일로 생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에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냥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땡! 답 그렇게 말하면은 그 깊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참된 빛은 누굽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뭐예요? 간접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것들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지원하는 심령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요 이제 존재와 속성에도 이제 과목 나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면 나머지 설명할 수가 없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나 이런 일들, 또한 그분의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것들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뭐예요? 존재와 속성과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것들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지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심령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각자 각자의 뭐예요? 심령이 기쁨이 있다고 해요. 우리 예수 안만 믿어도 기도할 때만 막 기도하면 억수로 한다 그러고 뭐가 끊어지도록 한다 그러는데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정말 막 펄펄 뛰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 앞에 딱 나가서 사회에 딱 들어가면 그 기쁨이 언제 있었더냐고 싹 사라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기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의 목적이 바로 된 사람들은 환난이나 역경 속에도 우리 심령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방식을 보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행복, 인생의 목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의 행복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담 타락을 이후로 그 범죄함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는데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이거를 만들기 전에 인문주의가 들어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 문제성을 아주 급하게 느껴서 그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선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아 그거 인간이 다 만들었어. 아니 인간이 만들었어도 뭐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못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 것과 힘써 알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전함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정립해서 믿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앞에 거 안 했나? 진정한 신앙의 행복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서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말씀 반영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신가? 그래서 나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과 성경과의 관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과의 관계, 성경을 바르게 알 것과 힘써 알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정립해서 믿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뭐예요?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막 읽는다, 막 쓴다,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는 데만 목적이 있고 읽는 데만 목적이 있지 정말 영적으로 나와 연합될 때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격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 쓰기에서도 있고 성경 읽는 거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밤새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속사람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막요. 그 감격이 터져서 그 기쁨의 희열이 뭐가 나옵니까? 가장 기쁠 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희열의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인가인데 이같이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뜨거움의 기쁨 깨달았을 때 뜨거운 기쁨이야말로 이로 형용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또 뭐라고 했는가?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누구와 연합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일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이 옷은 지금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이 옷을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옷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아들들에게 복종, 정복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고 이렇게 입는 것을 피조물도 기뻐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이런 삶을 영위할 때 내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뭐에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세요. 만물이 주께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났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세세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들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데는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습의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얻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이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안다 하시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작정 섭리 예정교리를 배울 때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나를 부르시고 또한 나의 모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창조하신 후에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었지만 타락 후부터는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섭리 아래서 인간의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이제 타락 후에 달라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경외하신보다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생각하는 양면이 발생하였다. 요것이 딱 지금 17세기의 인문주의가 나타났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이성이 신성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건 타락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경외하신보다 자기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가 먼저가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생각하는 양면이 발생했다. 그 양면성을 생각해보자. 먼저 아담의 타락 전에는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오락을 즐길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며 교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그리고 타락 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없이 행하고 일이나 오락이나 결혼이나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한 공부였고 자기를 위한 중심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버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화롭게 함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반사하는
의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빛을 반사받음을 통해서 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셨도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제 소율의 문답 1답에서 우리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